NC 다이노스 손아섭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KBO 리그 역대 두 번째로 통산 2500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. 대기록을 만들어냈는데 결과도 이렇게 짜릿한 승리잖아요. 먼저 승리 소감 먼저 전해주시죠. 우선 이렇게 뭐 많은 관중이 왔는데 또 재밌는 경기 또 이기는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뭐 진심으로 기분이 좋고 안타 같은 경우에는 뭐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대기록을 또 홈런으로 쏘아 올렸는데 마치 축포를 터뜨리는 느낌이었거든요. 달성했을 때 그래도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. 일단 저희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점수를 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의미가 있고요. 뭐 하여튼 뭐 지금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실 앞선 타석에서 뭐 잘 맞은 타구가 야수 정면으로 가기도 했고 말루 이 찬스에서 좀 아쉬움도 있었잖아요. 네. 뒤에 타석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마음으로 타석에 들어서셨을까요? 그냥 요즘에는 일일비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. 어차피 잘 맞은 타구가 또 잡힐 수도 있고 빗 맞은 타구가 안타가 될 수도 있는 게 야구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사실 일일이 의식하는 순간에 더 이런 슬럼프가 올 수 있어서 그냥 항상 뭐 받아들이는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기록들이 또 손아섭 선수를 꾸준함의 대명사로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간 어떤 좀 노력과 연습 관리들이 지금의 순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? 그냥 뭐 한결같이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요. 루틴을 항상 좀 지키려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좀 한결같이 꾸준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꾸준한 성적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제는 이 박용택 선수의 기록을 넘어서서 KBO 리그 통산 최다 안타 신기록까지 바라보게 됐는데 곧 달성을 할 것 같거든요. 어떤 마음이신가요? 뭐 부상 없이 경기만 꾸준히 나갈 수 있으면 뭐 달성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의식도 하지 않고 전혀 뭐 그런 거는 생각 안 나는데 뭐 그게 또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선수 생활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기록에 대해서는 뭐 당장에는 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감독님께서 이제 당분간 손아섭 선수를 이번 타순에 고정을 할 생각이다 말씀하셨는데 좀 이번 타순에서 주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도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싶네요. 일단 중심 타선 앞에서 좀 많이 출루하고 또 찬스 때는 해결도 하고 그냥 때에 따라서는 뭐 타순이 2번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상황에 맞는 그런 플레이를 해서 좀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남은 경기 더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앞으로도 멋진 활약과 또 멋진 기록들 기대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손아섭 선수 만나봤습니다.